다 닫았어요? 예. 다 닫았어요? 예. 예, 아침 식사인데. 야, 늦었다, 야. 아, 저 다시 왔습니다, 진짜. 밥 먹게. 대단해. 넘어가자, 넘어가자. 예, 만국유랑기였으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먹어보고 맛보고 말 한번 붙이보고. 이건 뭐야? 와, 맞네, 황소고기. 유명하다며? 어, 황소고기. 황소고기. 아, 이건 이제 여기가 바다가 없잖아, 이쪽은. 그래서? 수입이지. 그러니까 북한산이나 러시아산인 거지. 이거 원산지가 어디예요? 아, 여기 들래요. 북한 것도 있어요? 예, 문어하고 이런 거. 아, 문어 북한 거라고. 야채, 야채부터. 진짜 이제 좀 시장 같네. 어? 이제 좀 시장 같아. 그래. 아니, 너 봐라. 와, 이게 떠니까 만두가. 성편? 성편은 저게 성편이에요. 이건 입살 뱀새요. 예? 입살 뱀새예요, 요거는. 입살 뱀새? 뱀새. 감자 뱀새? 감자 뱀새, 입살 뱀새. 뱀새? 아, 뱀새. 네, 저건 성편. 뱀새가 뭐예요? 만두예요? 만두도 아니야. 저 말이 이거 뱀새예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안에? 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뱀새입니다. 뱀새입니다. 뱀새고. 동방수상시장. 와, 새벽에 오니까 이래 다르네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규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익숙한 한국 음식부터 이름 모를 중국 음식까지 막 없는 게 없네, 얘. 야, 사과와. 그냥 색깔이 들어갑니까? 색깔이 들어갑니까? 뭐 반죽입니다. 왠지 모르겠죠. 저 보이세요? 무슨 휴 있어요? 와, 이거 있다 이거. 저거 바코드 이제. 저걸로 페이 바로 돈 내는 거다, 저걸로. 아, 바코드로. 어, 바코드로 바로 돈 내네. 와. 저걸로 돈 내는 사람 있잖아. 방금 저걸로 돈 냈다. 아, 핸드폰 꺼내서 바로 찍더라. 와. 저 쓰 뭐? 여우티아오. 아, 여우티아오. 아, 그 코코님이 적어놨던데. 동방수상의 요우티아오 중국식 꽈배기. 꽈배기. 어, 중국식 꽈배기. 하나? 이걸. 예. 아, 이게 요우티아오야. 지금 이게 중국식 꽈배기. 아까 두 종류 있는데 하얀색 말고 좀 독특하게 파란색, 이 초록색을 사왔습니다. 한번 볼까? 일단 설탕 같은 거 안 발렸다고. 어. 그 안에 보죠, 저거. 아, 그냥. 색깔 뭐, 예쁘다. 그러니까 안에 진짜 야채 들어간 건 아니었구나. 표정 보니까 뭐 대충 뭐 대단한 맛은 아닌갑다. 대단하진 않은데 맛있는데. 맛있나? 우리나라 꽈배기보다 맛있는 것 같다. 설탕 안 들어가도. 뭐 반죽입니다. 맛이 다르죠? 맛있는데? 우리나라 꽈배기랑 맛 다르다 이거. 맛이 더 깊습니다 이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응.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네. 응. 방금에서 그런 거야. 그냥 아니 줘봐. 그냥 먹자. 야, 이 나간다. 소리 들었나? 아, 이 나간다. 어,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진짜로. 맨 처음에 첫 맛은 좀 밋밋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입 먹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훨씬 더. 맞지. 씹으면 씹을수록. 설탕 찌는 것보다 낫겠다. 고소하고 아주 담백하고 계속 먹어도 안 질 것 같은 그런 좀 맛이 나네. 하우스 마. 하우스. 아, 한국에서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러 왔어요? 음식 보세요. 아이고, 이것저것. 네. 밑반찬 사러 왔어요? 네. 밑반찬 어떤 걸 주로 먹습니까? 김치 많이 먹어요. 김치. 김치 많이 먹고 청각 김치 많이 먹고. 청각 김치. 예. 전혀 김치 있습니까?
천연김치 못 들어봤어요. 네, 천연김치밖에 없네요. 그거 받아주시네. 순대인가? 순대? 네, 순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정말 아니야, 한국. 순대 맛보여주죠. 근데 한 입만 먹을 순 없죠? 그냥 맛 어떤 맛인가? 아, 진짜요? 배송을 먹고 있는데. 아. 谢谢. 뭐 봐라. 아니, 뭐 봐라. 이거 봐라. 어서 어서. 저도 먹어. 아. 谢谢. 谢谢란 말도 진짜 필요하지. 맛있나? 느끼 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 느끼 난 거 알죠? 아이 느끼 아이 느끼라. 다른 집이 막 느끼 나게 한다. 아이 느끼나 우리가 다른 집이 느끼 나게 한다. 약간 다른 맛이긴 한데. 한국 사람 느끼한 거 싫어한다고. 한국 사람들 느끼한 거 싫어. 아, 우리도 느끼한 거 싫어. 아, 근데 이게 뭔데요, 속이 이게? 응? 속이 이게 뭐예요? 이게 순대살. 삼겹살 가공에 엮는단 말이지. 그다음에 야채를 막 엮고. 그리고 잡살하고. 잡살이네, 그러니까. 아, 이게 잡살이구나. 아. 돼지피를 엮고. 이게 연변 특색이 잡살 순대. 아, 맞아, 맞아. 잡살 순대. 저는 연변 대학이요. 연변 대학이요. 여행 왔어요, 여행. 많이 여행. 네. 맛있네요. 밥 먹고 다시 오든 갈게요. 시시. 네. 감사합니다. 안에서 먹어도 돼요? 예. 아, 소탕 있어요, 소탕. 예, 있습니다. 소탕을 한 그릇. 예, 올라가주세요. 뜨거워, 사추구라. 소탕인가? 저는 영어탕. 아, 소탕. 오케이. 소고 소 끓인 뭐 국물. 그냥 맑은 곰탕 아니면 뭐 갈비탕. 보자. 소탕. 어때? 전람탕은 맛이래요. 스페셜 한 점은 없고. 스페셜 한 점 없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 시래기국에 고기가 들어있다고? 시래기국밥 맛있게 비던데. 보자, 보자. 마이무라 몸이 좋은 기다. 마이무라 몸이 좋은 기다. 맛있네. 그럼 괜찮다. 그것도 뭐 특별한 맛은 아니지 뭐. 또 아침에 이래 동방수산시장 다시 방문해가. 원래는 그냥 안 올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또 코코님 추천해주시고 원코리아님이 또 동방수산시장 아침시장 추천한다 해가지고 활기가 있고 좀 재밌네요. 시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번잡하고 정신사나우니까. 근데 여기는 규모도 그렇고 딱 알맞네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딱 맞는 말이다. 저희 그냥 다 봤어요, 시장을. 일자기 때문에 겨울에는 일자밖에 안 한다대요. 제가 쭉 그냥 찍힌 거 한번 그냥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예예예. 아, 요 바로 앞에 오셨네. TA. 안녕하세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명함 갖고 오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가는데 얼마큼 걸립니까? 40-50분? 40-50분. 진짜 뭐 낫습니다 여기. 원래 잘 납니다. 아, 이런 게 나가지고 잘생긴 얼굴. 아, 나 오늘 최 사장 머리를 잘못 잡수셨나. 지금 그 예, 윤동주 씨인 생가를 가려고 사장님 이제 아는 분에서 택시 기사를 불렀습니다. 용전까지는 그냥 사실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돌아올 때가 거기 완전 촌이니까 돌아올 때 이제 택시가 전혀 없고 해서 말만 통하면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그 시골 그냥 버스가 아닙니다. 아, 거긴 버스도 없어요? 버스 아침 한탕 오후에 한탕. 아, 맞아. 저도 한국과 10년 있었습니다. 한국에 10년이요? 어디에요? 노량진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어디 마셨어요, 거기? 사공가. 아, 중국집에서 일했어요. 아. 요리하셨어요? 아니, 그, 면장. 면장? 어. 아, 여기 근데 짜장면 있어요? 한국분은 안 됐어요. 중국식 짜장면은? 중국식 짜장면은 맛없어요. 맛없어요? 왜 뭘 하는가 하고. 여기 중국식 한족들에 쓰는 된장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 기사님은 한국식이 맛있어요? 그렇죠. 중국식이 맛있어요? 저는 무조건 꽃배기예요. 한국식 꽃배기. 중국식보다 한국식이 더 맛있어요? 예. 아니, 한국식 많아요, 저한테. 아니, 저희는 뭐, 어려서부터
육질은 꼭 먹어야 되니까. 보통 그런데 어리셨을 때는 다 한식 드셨어요? 아 이제 뭘 한식을 드시나? 그렇죠. 저도 지금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까? 아, 다 왔습니다. 이 말이. 아, 다 왔어요? 네. 와, 왔다. 금방 왔다. 캠핑장도 같이 가네. 근처에 있는가 보다. 예.